오늘 인류학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그 태양의 시대와 여심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가부장 국가 시대의 이제 전개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특히 그 가부장 국가 시대의 전개를 인류학적으로 말할 때, 그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천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늘의 제살 금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제 태양을 나타낸다 그랬죠. 태양. 그래서 그 태양의 시대의 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이런 제천금인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되게 이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우리 민족은 그 스키토 시베리아에서 또 그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오르도스 청동기 시대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그 시베리아를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횡단하면서 결국은 동쪽으로 계속 와서 지금 우리 반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반도에 들어와서는 그 유목적인 문명의 그 흔적과 그 농경민족의 그 문화가 이제 습합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흔히 뭐 유목은 이제 북방 문화라 그러고 농경은 이제 남방 문화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이 반도에서 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제천금인이라는 게 아 그 신라의 통일과 관련이 있어요. 통일과. 통일. 근데 이 처음에는 뭐 이 사실, 물론 그 스키토 시베리아적 문명이 우리한테 많이 와 있고, 신라의 그 고분군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아, 금붙이가 많이 나왔죠. 금광이라든가, 금귀고리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아, 저도 그 잘 몰랐는데, 이 지구상에 금관이나 뭐 금귀고리, 뭐 하여튼 금장식의 그 유물이 어디에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한국. 전 지구의 그 금유물의 거의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너무 의외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신라의 금관, 뭐 또 가야의 금동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문화가 굉장한 수준에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청동기 시대의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다가 그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뭐 전쟁을 하면서 그 서로 쟁패를 겨루다가 결국 우리는 이제 반도 쪽으로 들어왔지만은 결국 그러한 문화민족으로서의 그 특히 청동기 철기 시대에 그 세계 최고의 문화를 구가한 조상의 예, 우리가 자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이 신라의 통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뭐 흔히 뭐 나당연합군 뭐 또, 어느 이야기 또 나중에 이제 당나라가 그 이 반도를 이제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뭐 안동도후부를 두고 말이죠. 평양에 두고 지배하려고 했죠. 근데 이거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라게 만들어진 게 당나라가 오히려 지배하려고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그 반도에 있는 여러 우리 고구려 유민이나 백제 유민이나 신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 흔히 뭐 대당투쟁 7년간 이 대당투쟁이라 하잖아요. 아, 당나라와 투쟁한 대당투쟁 이게 뭐 7년간일 겁니다. 그 결과 그 안동도부 평양에 있는 안동도부를 그 압록강 저편으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그 이 한민족 어쩌면 이 한민족이란 게 물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고조선으로부터도 얘기할 수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청동기 시대니까 우리의 역사적 연원은 될 수 있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국의 통일입니다. 삼국의 통일입니다. 근데 그 통일을 이룬 그 세력이 과연 어떤 세력인가 이렇게 이제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당나라라는 거대한 말이죠. 당나라라는 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유럽에 로마가 있고. 그런데 오늘날 보면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와 대결을 해가지고 물리쳤다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그 집단의 집념, 그 사람들의 집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집념도 중요하죠. 외세를 몰아낸다는 집념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무기 체계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무기 체계가 마음만 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바로 이 그 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청동기도 나타내고 철기도 나타내는데 좀 더 철기 쪽으로 가깝죠. 그렇죠? 철기. 그 철기가 없으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괜히. 그게 우리가 굉장히 철을 잘 다루는 이제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게 무기도 있지만은 그 이 전략 전술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진법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 이 작은 말이죠. 그 반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냐, 통일.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천 금인이라고 하는 특히 철기를 잘 다루는 이 사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논란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경주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그 비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무대왕비야. 문무대왕이 통일을 이루고 아마 통일이란 게 엄청난 그 사건 아닙니까? 큰 위협인데 그런 걸 이루고 이제 돌아가니까 비석을 세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세우죠. 그죠? 뭐 통일을 이루는 왕인데 비석이 없으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파괴되어 가지고 뭐 어떤 뭐 돌덩어리로 어떤 뭐 뒹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문무대왕비인데 문무대왕은 이제 실제로 통일을 이룬 대왕 아닙니까? 무열왕의 그 이어 문무대왕이 근데 문무대왕에 비해 이제 파손되어 있지만 일부 이거 그 고고학이란 게 이 파손된 유물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빠진 글자도 좀 이제 찾아내고 상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장을 내는데 보니까 이 북방족의 후예인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이 문무대왕의 그 조상 문무대왕에 내려올 때 쉽게 말하면 신라 김씨 왕 신라라는 게 박씨가 하다가 석씨가 하다가 김씨가 잡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 김알지 이렇게 김알지도 있었지만은 김씨는 뭐 흔히 그 미추왕부터 이제 시작된 거로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이 비석을 보니까 신라 김씨가 이제 금인이죠. 그죠? 금을 잘 다루는 그 어떤 부류 족속이다 말이죠. 족속이 이제 내려와서 그게 중국의 그 북방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신라까지 도망온 거야. 도망을 왔다고 봐야 돼요. 모살아서 도망을 와가지고 어떤 신라의 토착 그 정권과의 어떤 경쟁이 있었겠죠. 그냥 뭐 권력을 내주겠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왜 중국 그 대륙에서
쟁패한 그런 세력이니까 무기체계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지금의 신라의 김씨 왕조와 김씨, 박씨, 석씨 다음에 김씨 왕조와 가야의 김씨, 김수로 왕 말이죠. 이게 전혀 다른 거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봤어요. 근데 왜 김씨냐?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나라, 한무제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통일하는데 한무제가 중국을 통일했지만은 사실은 북방족의 침략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해가지고 특히 선우 계열의 왕들, 북방민족인데 대단해가 나중에는 한무제가 약간 가짜가 있었지만은 이제 속임수는 있었지만은 자기 딸을 선우에게 바칩니다. 쉽게 말하면 왕비도 아니고 후궁이죠, 그죠? 첩이죠. 그래서 이래 화친하고 결혼 동맹을 해서까지 이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무제가 아주 혼이 났죠. 혼이 났어요. 혼이 나가지고, 야, 북방족의 말 기르는 솜씨와 말 다루는 솜씨 또 병기 다루는 솜씨가 어마어마하니까 한무제는 머리가 좋았단 말이에요. 전략은 있었는데, 야, 이게 그냥 상대하다가는 완전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북방족하고 이제 화친을 하고 슬슬 이제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그때 북방족의 한무제가 친한 사람이 이 역사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효도왕이라고, 효도왕. 나중에 왕을 이제 효도라는 게 이 효자에 지난 시간에 이제 도살조자에 효도왕. 여기도 도살조자라고 설명을 했죠. 효도왕이라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적을 인정해가 줬지만은 이 양반이 왜 공적을 받았대? 북방족인데 한무제한테 와서 그걸 합니다. 말을 기르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무기를 다루는 기술, 전략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가지고 큰 이제 한무제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이 효도왕이란 게 왕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천자니까 천자 밑에 제후죠. 왕이지만 제후왕입니다. 그죠? 이제 준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물의 아랫대인 거예요, 아랫대. 그래서 자연적 유목민의 전략 전술, 무기 체계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싸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 효도왕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천 금인상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문무왕과 이제 관련된 그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흔히 한서 한서에 요거는 그냥 들으면 되세요. 곽광 김일제 전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이 책에 여기에서 이제 전기에 나오는 이제 김일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일제 여기 이제 한문은 김일제 제자는 돌석의 단자입니다. 이런 인물이 있어요. 이런 인물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 전기를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김일제라는 사람이 이 효도왕의 이게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인데 그이 양반의 후손이 그 효도 왕의 이제 후손이죠. 그죠? 후손. 바로 직손 아이가. 근데 김일제의 이 친구의 이제 증손자의 이제 나중에 보니까 김당이라고 있어요. 김당. 김당이라고 있는데, 아, 왜 거기서 그 효도왕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하면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재후니까. 잘 사는데 왜 이제 이게 저 문무대왕 대회까지 이제 내려왔냐 이래. 이 신라 쪽으로 왔냐 이래. 이제 훑어보니까 이 김일제가 나타나고 증손이 이제 김당이 있는데, 이 김당이라는 인물이 보면 그 한나라가 왜 전한후한이 있습니다. 이게 전한후한 중간에 신나라고 있어요. 신나라. 세신자의 신나라가 있죠. 한나라가 있죠. 전한. 한문으로 좀 쓸까? 전한이 있고 신이 있고 후한이 있습니다. 후한이 있죠. 그 신나라라는 신이, 신나라는 게 왕망이 이제, 왕망이 세운 날이죠, 왕망. 왕망, 왕망이라는 인물이 이제 세운데, 이제 반란을 일으켜 세우는데, 실제로 오래 나를 유지를 못했어요. 한 15년 정도 유지를 했어요, 15년. 15년을 유지했는데, 바로 그 왕망이 신나라를 세울 때 혁명할 때 이 김당이라는 인물이 왕망과 일용사촌간이에요. 일용사촌간. 그래서 참가를 한 거예요. 혁명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후한의 광무제가 다시 그 신나라를 치고 신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왕망하고 일용사촌간에 있던 그 김당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거기 도망가야 돼. 도망. 그래서 그냥 동쪽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일부는 이제 산동성에도 있고, 그러다가 일부는 산동성도 불안하니까 넘어온 거야. 그 이제 그 후손이 이제 여기 이제 뭐 비석에 보면 좀 아마 이 김일제라는 사람 이 인물이 그 호가 이제 투입니다. 이 투후 김일제라고 해요. 투후 제후다 그죠? 김일제. 그래서 그쪽에 살 수가 없어가 도망온 이제 유목민의 후예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뭐 전쟁도 잘하고 무기도 잘 다루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 신라 그냥 그 신라 김씨와 그 가야 김씨가 전혀 다른데 둘 다 어떻게 또 김씨냐 이렇게 저도 사실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쨌든 그쪽 계열인 거예요. 그쪽 계열.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가야라는 나라가 그 꽤 그 이제 우리가 뭐 삼국시대가 아니라 뭐 사국시대를 할 정도로 지금 돼 있잖아요. 꽤 큰 나라인 가야가 왜 갑자기 신라에, 이거는 복속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용어가 있어요. 귀부라 그럽니다. 귀부. 귀부. 가야에 귀부를, 신라에 귀부하게 되냐. 그럼 전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마 내가 너한테 나를 바치겠다. 이렇게 가야가 끝나잖아. 그날 그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가야가 약한 나라도 아니고 꽤 강한 나라인데 물론 부족 연맹체로서 국가 시대로 들어갈 때 뭐 분열이 됐다든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그 금속을 잘 다룬 그 소위 철기를 잘 다룬 그 집단인데 그게 나중에 뭐 일본으로까지 가가지고 그 일본의 지배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그 신라에 이제 귀부를 하느냐, 이게.
참 이상한 사건이었는데 가야가 신라에 귀부함으로써 사실 신라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사실 신라가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작아가지고 시달리고 예를 들면 뭐 고구려와 백제의 연맹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뭐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고구려에서 잡혀 있다가 도망 나오고 그러죠. 김춘추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은. 적국에 가서 갇혀 있다가 어떻게든 도망 나와가지고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외교전을 펼쳐가 당나라와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나당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역전시켰는데 어쨌든 그 이 신라가 가야가 신라에 귀부한 사건이나 소위 그 이 문무대왕의 그 신라 군이 이 당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금인 그 휴도왕에서 출발하는 그 제천 금인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그 태양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나는 뭐 왕이다 하는 정도의 강력한 왕권 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라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제천금인, 제천금인이라는 어떤 그런 북방민족의 그 전통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가지고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는데, 신라 통일을,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예를 들면 그 부족국가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부족국가로 물론 남아있을 수 없지만은 그 당시 나라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병합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한반도에서도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작은 나라로서는. 그래서 이 반도에 이제 그 우리 그 한반도에 그 통일국가를 이룸으로써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만큼 우리 문화가 그 태양화 전체 지구적 태양화의 시대에 제천 금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의 규모로서 훌륭한 무기 체계와 전술 체계를 가진 그 민족이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신라 통일이라는 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제천 금인이 반도에까지 이르러 가지고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오늘의 이제 그나마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우리 압록강 이남 같은 경우는 우리고 나중에 뭐 고토 만주 고토 같은 경우도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라는 걸 이제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조금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좀 뭐 약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거대한 전통들이 있는 거죠. 제천금인이 태양화의 시대고 제천금인 사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천금인이 신라 통일에 이르도록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을 얘기 드리고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